자, 시청자 여러분, 도깨비네, 뒤안이 아까는 굉장히 협소했는데, 상당히 지금은, 그래도, 외발 리어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요리 가면서 계속 이렇게 좀, 넓힐 생각인데, 역시 축대는 가드레일 전법, 가드레일을 이거를 저 고물상에서 좀 사왔는데, 이것이 길이가 4.13m든가, 4.23m든가 하여튼, 4미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요걸 반을 딱 잘라가지고, 요런 데다 걸쳐주니까, 아주 튼튼하게, 자, 말뚝을 아주 힘겹게 박았어요, 아주. 돌틈이라서 잘안 들어가가지고, 자, 오늘도 도깨비, 아이고, 여전히 개고생 중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택시에서 돈 벌라고. 자, 여기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원래는 이쪽으로, 연탄재도 버리고 하는 문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훤하게,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또 내일은, 택시 또 하려면 힘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일도 너무 많이 하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일을 적당히 조절할 줄 아는 지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걸 탁 씌우면은 오늘의 일과는 끝. 희한하네, 아주. 희한해.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나름대로 보람있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뭐, 멋있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또내 나름대로, 부지런히 해가지고, 자, 이것도 인력 써면, 다, 돈인데. 내 맘대로. 내 노래 곡조 따라 내 노래 곡조 따라 세월도 간다. 이것도 인력을 쓰면은 20만원, 30만원 줘야 될 텐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20만원, 30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지. 아이고, 어쨌든 개고생이 많네. 아, 이 가드레일용 쇠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 도깨비 생전에는 막 요 부분은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조건이나 이런 걸
날 활용해서 이렇게 집수리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부분이 협소해서 상당히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오늘 비로소 도깨비가 큰 마음을 먹고 시보이야 밝은 둥근 달은 동실동실동실 뜨가고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 울렁거리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아이고 아이고 오늘 날씨가 맑기도 하구나. 오늘 하루도 도깨비 땀방울 속에 황혼이 서서히 물들고 있구나. 한백산 쪽에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뭉게구름이 이거 여기도 널찍하게 닦아놓고. 여러분, 요 알고 보면은 이 도깨비가 일꾼이에요, 일꾼. 정말 우리 회사 사장님은 복도 많은 거야. 응? 자, 결근 잘 안 하지. 응? 출근율 좋지. 입금 소관색이지. 아니, 이런 기사가 세상에 어딨나고. 응? 거기다가 유튜버도 또 한다고 또 열심히 또, 응? 하지.
도깨비는 만능인가 아닌가. 아이고, 오늘 정말 아주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정말 개고생. 에이. 자,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아이들은 어리고 누가 거들어 줄 사람도 없고 그리하여 이런 형태가 구마 집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이들도 저거 밥벌이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또 겨울에 연탄재를 갖다 깨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한백산 도깨비가 저거 집 뒤안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이 가드레일 튼튼한 걸 이렇게 돼 가지고 집 뒤에 축대를 안정화 시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레일을 한번 이 사와 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아주 강력하고 그 어떤 재료보다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재료다 싶습니다, 여러분. 자, 상당히 넓어졌지, 여기도. 아까보다는 아주 한 1.5m 정도 저쪽으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전부 깔끔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굵은 강철을 박아가지고. 자, 그 더군다나 여기 박은 데가 그 돌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꿈쩍도 안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